어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 뭐 앙금이 있다. 그렇지만 풀어가면서 해야 할 일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향후 편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 관계 개선 의지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어제 대통령의 회견 이후에 평가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 침묵 속에는 뭔가 불편한 감정, 또 자신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좀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한계에서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서 일각에서 이 독소조항을 배제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난 갈등이 이제 당정 관계와 더불어서 앞으로 대통령과 완전히 이제 디커플링을 해서 갈 것인지 이게 좀 변화가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그 면담하고 난 후에 곧바로 전선을 잘못 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검법을 가지고 전선을 쳐야 되는데, 갑자기 뭐 특별감찰관 갖고 이제 전선을 쳤다. 이건 실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은 뭐 사실상 반듯한 그런 발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걸 가지고 더 이제 뭐 공격하기도 좀 뻘쭘해져 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특별감찰관을 받았는데 그럼 지금 또 새삼스럽게 특검법 뭐 내가 하겠다라고 또뭐 들고 나오기도 지금 멋쩍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결국 제가 보건대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황은 한동훈 대표가 자초한 것이긴 한데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그 점을 잘 파고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적당한 선에서 그턱 하나 던져주고 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어저께 곧바로 반응을 못 보였던 거고 지금도 지금 나오는 반응 보니까 특별감찰관 하겠다 그 얘기밖에 못 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전에 디커플링 말씀하셨는데 디커플링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길들여지고 있는 한동훈.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한동훈의 위기다. 왜 그러냐면 그걸 데이터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17%인데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라도 좋아야 디커플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29%고 민주당은 36%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 대표회담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뭐 1심 선거 뭐두 번을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 대표가 지금 검투세 폐지까지도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뭔가 결정할 의사권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가진 의사결정권이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국갤럽조사에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인데 이재명 29%, 한동훈 14%, 반토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더군다나 한동훈 14%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17%보다도 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방금 전에 이제 커플링, 디커플링 말씀 주시는데 보통 이제 이 집권 세력이 대통령도 여당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커플링을 우리가 피커플링이라고 합니다. 파지티브 커플링. 근데 이제 대통령이 주저앉으면 정당 지지율에도 좋게 가는 게 구분이 되는 디커플링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떤 단계로 접어들었냐면 엔커플링입니다. 엔은 뭐냐? 네거티브.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지율이 폭삭 주저앉고 또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도 별다른 차별화된 목소리를 못 내면은 같이 동반으로 주저앉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제 시각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결별이냐? 아니면은 대통령과 또 협력이냐? 점점 더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15일, 25일 이재명 대표 1심 결과 뭐 유죄가 나오면 뭐 상황이 반전적이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여사는 둘 다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 부부는 뭐 왜 성역이냐 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상황이 여론조사에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여당 대표로서 뭘 하고 있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K의 민심, TK 지지율만 따로 떼놓고 한번 보자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TK 지지율이나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미 뭐 그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대표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 TK라는 종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어떤 뭐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에 대해서 그런 실망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뭐 본인이 어쨌든 정치적인 결단을 위한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제3자 특검 본인이 이거는 뭐 그 전당대회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당선됐으니까 그 공약대로 하겠다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허지부지 지나갔고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하겠다 그것도 뭐 그게 의도가 뭐든지 간에 그 회담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허지부지 됐어요. 그리고 뭐 특검이나 이런 것도 그것도 지금 한참 이슈되다가 허지부지 되는 것 같고 독대와 관련해서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의미 있는 걸 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을 못 잡는 거냐 아니면 원래 계속 어정쩡하게 갈 수밖에 없냐 이게 캐릭터냐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민심은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래봤자 뭐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다.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결단을 그냥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단계까지 갔다고 보여집니다. 한기 대변인.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후 침묵 이후에 몰아치기 빌드업을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아침에 페이스북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페이스북인데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거랑 궤를 같이 해요. 그래서 어쩌라고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지난주까지는 얼추 정부와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국정 지지율이 10%까지 내려가는데도 정당 지지율은 여야 동률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디커플링도 안 되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올린 페이스북 메시지는 뭐냐면 대통령의 어제 담화랑 그냥 궤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평가도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 약속했으니까 이거 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특별감찰관을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뭐 비유를 하자면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전화를 합니까? 112에 하지 않습니까? 범인 잡아야 되니까. 근데 특별감찰관을 하겠다는 건 112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보안업체에 전화하는 거예요. 보안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도어락 좀 다시 설치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감찰관은 예방적 성격인 거지 범인 잡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수사 똑바로 해라. 잃어버린 소 다시 잡아와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외양간 고치는 얘기만 하고 잃어버린 소를 어떻게 데려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단 말이죠. 전선을 특검에 치고 가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랑 뭐 궤를 같이 하는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정당 지지율도 대통령 국정 지지율처럼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들이 뭐 다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단이라는 게 솔직히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빨리 하든지 그거는 그전에도 할 수 있었던 거였고 예를 들어 독소조항을 배제한 특검을 적극 수용하는 거죠. 아니 그것도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고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유사한 거는 그전에도 진행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앞으로 그거를 그 독소조항을 배제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를 의총을 통과해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어떤 단일한 안으로 그 내부의 원내를 분열시키지 않고 진행시킬 수 있을까?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리더십이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거죠. 누가 그 설득을 한동훈 대표의 설득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대통령이 반대하는 걸 진행할 거냐? 본인이 하실 거면 시작은 하시라는 거예요. 10명 하면 발의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그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도 발의하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그런 어떤 특검법을. 근데 그것도 지금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이니까 이대로 어정쩡하게 계속 가는 겁니다.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용기가 있으면 김건희 특검법 앞장서라 이런 의견.
한동훈이 말한 인적 쇄신은 없고 음주 운전 논란 일으킨 행정관은 복귀까지 했던데 이런 의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차라리 당 대표 사퇴하시라.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견. 반면에 한동훈 대표 절대 길들여지지 않을 거다. 이런 또 기대감을 표한 분도 있고요. 그래도 개혁에 대한 한동훈 생각, 변화 무시하는 대통령 시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죠. 전당대회 직후에. 그리고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친윤계 아무개가 되길 바랬는데 한동훈 대표 된 것부터가 사실은 당원들은 뭔가 그런 이제 기대감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동훈을 밀었던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그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도 계속 하락세고, 그때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계속 하락세고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됐던 게 지난번 면담이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면담에서 성과 없이 나왔으면 이제는 뭔가 이렇게 털고 가야 되겠다. 또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이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그 행동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결국 김건희 특검법인 것이고 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예상대로 지금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 갖고 지켜보던 사람들도 에이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미 상당히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댓글에 그래도 셀카놀이 할 때가 좋았지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의 속마음을 표현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이런 거죠. 그럼 한동훈 대표 말고 다른 사람은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누구와도 해결을 못할 거예요. 그나마 차기 대선 후보로서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한동훈 대표니까 이 정도 한다라는 평가를 얻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영,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 완전히 당을 장악하든지. 두 번째는 결용, 결단적 용기. 그러면은 설사 대권이 무너지더라도 한번 정치적 결행을 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특검법도 통과시키고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분당을 해서라도 소규모 여당으로서 소여당으로 이제 집권 세력을 다시 만들겠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배신자 소리를 듣더라도 가야 될 텐데 그게 지금으로서 어렵겠죠. 그러니까 YS나 DJ 같았으면은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적인 그동안의 경험의 기간이 있겠죠. 이런 걸 본다면 결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네. 대통령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한부재론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물이 대한부재론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그게 오래가지 않아서 대안이 떠오릅니다. 대한부재론이 오래갈 수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가 뭘 벤치마킹할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을 했던 대통령이 비교적 가까운 현대사에 두 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DJ를 한 번도 비판 안 했어요. 아들 사건 했을 때도 비판 안 했거든요. DJ의 유산은 있고 부채는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갔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미 뭐 유산을 있고 부채를 감당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정권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모델을 획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내가 다음 대안이다.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도 나는 보수 진영의 뭐 자원과 유산을 훼손하지 않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못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공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한동훈 대표에게 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너무 계산이 많은 것 같다. 큰 그림 보고 가야지. 우리 하은기 대변인 말씀하신 그 모델 그것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1심 선고 유죄로 나오면 한동훈 돋보일 거다. 검사 대 범죄자
흠없는 한동훈이 부각된다. 자, 명태균 논란에도 유일하게 자유롭지 않나? 이제 범 보수 뭐 이준석 의원까지 다 지금 명태균하고 어찌 보면 직간접으로 연루가 된 상황이죠.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